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목소리가 왜 이래?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덥습니다. 정말 더워요. 오늘 개봉했죠? 토이스토리 4. 토이스토리가 1, 2, 3로 끝난 줄 알았는데 4가 나왔습니다. 1, 2, 3는 제가 블루레이 그 1, 2, 3 컬렉션 갖고 있죠. 토이스토리 컬렉션. 4도 이제 나오면 사야 될 것 같은데, 이 콜렉터들, 그러니까 수집가들한테는 참 안 좋은 거예요. 1, 2, 3가 끝인 줄 알고 1, 2, 3 컬렉션을 샀더니 4가 나오는 이런. 여튼 영화 일단 인증부터 가봅시다. 메가박스에서 봤고요. MX관. MX관이라 하면 좀 크고 소리가 빵빵한 관이에요. 그 메가박스에서는. 토이스토리 4 보고 왔고요. 출연진 빵빵하죠. 톰 행크스를 비롯해서 뭐 팀 할레 뭐 빵빵하죠. 출연진 참 빵빵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장난감에 운명을 거부하고 떠난 새 친구 포키를 찾기 위해 길 위에 나선 우디는 우연히 오랜 친구 보핍을 만나고 그녀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다. 한편 버즈와 친구들은 사라진 우디와 포키를 찾아 세상 밖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일단은 1, 2, 3 그 주인공 남자 그러니까 그 장난감들의 주인인 앤디는 떠나고 새 주인을 만났어요. 새 주인을 만나서 이제 잘 놀고 있는데, 새 주인이 그 뭐지,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쓰레기들을 모아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살아 움직이네? 그게 포키입니다. 근데 포키는 쓰레기를 모아서 만든 애다 보니까 자기가 쓰레기인 줄 알고 자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걔가 자꾸 막 삐딱선 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우디가 막아서죠. 그렇게 이제 막아서다가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차에서 이제 뛰쳐내립니다. 난 쓰레기니까. 응? 자유를 향해서. 그래서 우디는 그 보핍이, 아니 그 포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새로운 주인이 포키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쓰레기 장난감을 찾아 차에서 뛰어내리죠. 또 그래갖고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로 끝나지 않을까. 제가 스토리를 전부 다 엔딩까지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말 안 할 거예요. 말할 순 없는데 아마 4가 끝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끝을 냈어. 아니 뭐 주인공을 우디로 하면은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끝내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정말 장르에 보면 애니메이션 모험 코미디 가족 판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살짝 공포도 넣고 정말 애들 용으로 잘 만들었어요. 살짝 무섭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스펙타클한 모험도 있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괜히 처음에 이제 로튼토마토 100점 괜히 받은 게 아니에요. 잘 만들었고 여전히 픽사답고. 근데 픽사 애니메이션들을 원래 보면은 단편 애니메이션들이 처음에 한 3분 내지 5분 정도 단편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여튼 재밌었어요. 정말 우리 예고편 보고 마무리 짚도록 합시다. 어떤 예고편을 볼까? 파이널 예고편 봅시다. 파이널 예고편. 화질은 적당히. Why am I alive? You are a toy. You belong to Bonnie. 쓰레기로 만든 장난감이에요. 근데 살아 움직이죠. Woody, I have a question. Well, actually, not just one. I have all the questions. Who wants to go on a road trip? Me. I've got a vacation. You need help with that? No, I got it.
I know this is a little strange, but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Forky. Forky가 저렇게? Something happened to him. Buzz, we gotta get Forky. Roger that. The panic is attacking me. Change of plans. Jesse, Ham, Buzz, Bo, Rex, Potato Head. Hey, watch it, buddy. Where do we go? Let's go save a spork. Do I need to be worried? Well, my guys are veterans. They'll hang in there. On my way, Woody! I know the perfect toy to help. Duke Kaboom, Canada's greatest stuntman. Oh, yeah. Huh? Yes. He's posing. Yeah. Duke, we need Hold to... Hold on. One more. Oh, yeah. Hold on. Save me. I've known that guy my whole life. 2 days. Is that how we look on the inside? There's so much fluff. We have to find him, Mom. Bonnie needs Forky. Aw, Sheriff Woody always coming to the rescue. That's gonna be quite a jump for you and Duke. For me? Let's kaboom. Go. Oh. That's where Forky is being kept. How do we get that key? What about the old plush rush? There you go. Oh, where did you two come from? Well, we're not doing that. 자, 여기까지. 1, 2, 3편을 안 보고 가도 좋습니다. 대신 그냥 이 설정만 알면 돼요. 그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각자 살아 움직이고 각자의 그 생각이 있고, 그 설정만 알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고, 뭐 1, 2, 3편을 굳이 안 봐도 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1편하고 2편 정도는 보면은 캐릭터들은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1편하고 2편 정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하여튼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다 라는 거고요. 애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영화예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어른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그 추억 감동, 그냥 잔잔한 감동, 막 물씬 느껴지는 감동 말고 잔잔한 감동을 원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애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세이카빵이 세이카였고, 다음 영화는 아마 스파이더맨 그리고 라이온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세이카빵이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